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석촌수석 갤러리랍니다. 춘천시 강촌에 있고요. 배동천 회장님 댁이랍니다. 셀수 없이 많은 수석들이요. 그 정원 가득 자리하고 있었습니다. 대부분의 수석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탓인지 그 낡아진 몸통에 구멍들이 나 있었습니다. 보통 수석을 수집하는 분들은 이런 돌들을 관통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. 그렇지만 배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투석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셨어요. 투명해졌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셨어요. 그렇게 신선이 된 돌들이 배여정님 댁 정원에 하나 가득 과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. 아니, 참선 중인 것 같았습니다. 말없이 고요히 해탈 경지에 이르러 있는 수석의 무릎 위에 이끼와 바위나 고요히 참선 중인 수석의 무릎 위에 이끼와 바위나이들이 놀라와 제지빈 양 앉아 있었습니다. 실내에는 더욱 진귀한 여러 모양의 각가지 수석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. 배회장님께서 평생을 수집하신 땀과 정성이 배인 그런 돌들이었습니다. 돌이라고 하니까 좀, 괜히 경망스러운 느낌이 드네요. 세워도 세워도 다셀수 없는 이 많은 보물들을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박물관을 지어 전시하는 것이 배 회장님의 남은 숙원 사업이라고 합니다. 그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지시길 바람으로 해봅니다. 여기는 강촌 석촌 수석 갤러리였습니다. "시 읽어주는 여자" 허필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